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만약에 만일 밝힐 바가 없으면 곧 밝은 각이 없으리라. 밝힐 바가 없으면 밝은 각은 없죠. 밝혀놔야 밝은 각이 있지. 그러나 밝힐 바가 있다면 소란 말은 밝힐 바요. 아까 저우의 소명이라는 양무 소명, 그 소명을 명자를 줄여가지고 유소라고 됐어요. 여기에 원명이 조생소하는 소자와 같은 거죠. 번역을 좀 어렵게 됐어요. 방융이는 잘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문을 잘 능란한 사람은 알지요. 그 소명이 있게 되면은 각이 아니다. 여기서 각이란 말은 성각 본각이죠. 성각 본각은 아니요. 벌써 소명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순수 이성은 사라져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벌써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사절되어야 열매가 맺히죠. 그와 같이 벌써 소명이 생겨버리면 본각 성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망각으로 변하지. 망각과 또는 중생의 육각이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작용. 지각은 대중생, 지각이 되어버리지. 망지각. 또 소명이 없다면 밝은 것이 아니며, 밝은 것이 또 없다고 한다면 무명이 된다면, 또 각은 본래 맞고 밝은 성이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원진각은 아닐 거란 말이야. 벌써 변해서 어두운 무명이 되어버리면 원진각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불운하가 부처님 물음에 그 두 가지를 물었을 때 덫을 두 가지를 뜩 갖다 설치해 놓으니까 하나 덫에 뜩 걸려버렸죠. 덫에 치였잖아요. 밝히는 게 있어야 밝은 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벌써 불운하는 그런 그 모살박아서 그런 생각으로 낙인을 찍었죠. 원각경에 보면은 유념과 무념이 다 미민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도 안 되고 생각이 없어도 안 돼요. 유념 무념이 동기 미민이라. 그러니 도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무념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념을 상대한 무념이요. 그 상대를 초월하지 못하면 상대성을 못 떠나면 그건 다 미민이라. 미한 것을 못 벗어나 동기 미민이라. 원각경에 절대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무념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유념과 무념 그거. 그러니까 선악이나 무기나 다 선악은 유념이라면 무기는 무념이죠. 선악무기가 다 미민에 돌아가요. 생각을 일으켜도 원래 원각경은 생각을 일으키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정명소는 유념 무념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유념은 기념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무념은 불기념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온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어떤 스님이 불기 일념이 한유 가야 무익가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운문신도 여기 말과 같은 답변이죠. 어떤 스님이 묻기를 승이 무문 불기 일념이
판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또 허문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없습니까? 하고. 가야라니까 운문이 사박이라. 운문이 사박이라. 뭐라 했냐면은 수미산이라 그냥 그랬죠. 이걸 화두로 많이 쓰지요. 수미산이란 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놈은 허물이 수미산같이 크다고 했는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화두 공안이 된 거죠. 여기 말하면은 기념과 불기념이 다 미민에 돌아간다. 온갖경 이 말로 본다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일으켜도 허물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멍하게 있어도 허물이요. 미한 사람에게는 생각을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으나 허물이 역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죄는 안 짓지요. 예? 과대망상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날뛰지는 않지요. 그 점만 좋을 뿐이지.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원래는 동념, 칭념이, 예? 동념, 칭념이 계기 미민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정명소는 이렇게 했어요.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원래는. 동념, 또 급여, 칭념이. 말뜻은 같죠? 계기 미민이라. 돌아갈 기죠. 미민은 똑같아요. 미민이라는 건 답답한, 미에서 답답한 거. 원각경 정업장, 정제업장장에, 정제업장이라는 보살이죠. 정제업장 보살이 묻는데 나온 거요. 원각경에나 보살이 열두 보살이 나오는데 보살 열두 분이 다 불었습니다. 원각경 정제업장 보살을 묻는 것에 이 보살을 이렇게 썼어요. 생각을 움직이는 것과 동념과 미칭념이 생각을 또 치는 것이 다 미민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나 그 다 미한 거다 말이요. 그와 같이 만약에 밝힌 바가 없다면 곧 밝은 각은 없을 것이며 또 밝힌 바가 있게 되면은 성각 본각 각은 아니고 또 밝힌 바가 없게 되면 또 밝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밝히지 않으니까 어둡죠. 밝은 것이 또 없다면 각의 맑고 밝은 그러한 성은 아니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성각이 필명 이연을 망이 명각하니라. 성각은 반드시 밝거늘 성각에는 본래 참으로 밝은 그 각이 있는데 밝은 자리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밝히려고 하는 밝힐 각,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각의 의미죠. 성각 필명은 귀신론의 각의 의미고 귀신론의 각과 불각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아리아식에는 각과 불각이 있는데 아리아식의 각의 의미를 처음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성각 본각으로 설명했고 불각에 가서 이제 업상전상 지상상속 집티교명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각 필명 이거는
기신노는 가그 의가 되고 가기가 되고 이건 기신논 말이요. 기신논을 배대하면 망이 명각이라 명각으로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는 것. 벌써 밝히려고 하는 것이 불각이 기신논에는 각이가 아니고 불각이요. 기신론 내용이라요. 이걸 빼버려도 되죠. 기신 내용인 줄 알면. 정각이 필명. 정각에는 반드시 본래 참으로 밝은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이요. 정각에. 참으로 밝은 것을 갖췄다는 말이죠. 정각에는 반드시 본래 참으로 밝은 것을 갖췄는데 그게 문명으로 잘못되어가지고 망으로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됐던 거다 말이야. 불우나 생각처럼 허망하게 밝혀야 된다는 안 밝힐 수도 없지만은 그거 밝힐 각이 되면은 그건 본래 밝은 것은 아니잖아요. 밝힐 각이 됨. 정각에 필구 진명 이연을 한글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놨죠. 정각필명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정각필명이란 말은 정각에 반드시 참으로 밝은 자리를 갖추거나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불각입니다. 이쪽은 순수한 쪽이고 이건 순수하지 못한 쪽이죠. 이건 진이 되고 진짜백이고 이건 망이 되는 거죠. 정각에 본래 밝은 것을 갖췄다고 한 것은 소가 있는 그런 망명이 아니오. 허망한 밝은 것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명연하여 캄캄해서 불가그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 성각의 필구 진명이라고 한 거. 성각에는 반드시 진명을 갖췄다고 하는 그 진명 그 자리는 소가 있는, 아까 유소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 상대 것이 있다. 밝힐 것, 밝히려고 하는 그것 말이죠. 그 소가 있는 허망한 명도 아니고 망명. 망명이 지금 불운하는 밝혀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망명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밝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래여 순수 이성 본래 밝은 자리에서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걸 망명이라고 해요. 밝히려고 하는 것은 망명이라 하고, 또 밝힐 것도 없다고 그냥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연불각이라고 해요. 또한 캄캄하니 그런 불각인 깨닫지 못한 운명도 아니다.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아닌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진명자리요. 극락세계는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고 말했죠. 그와 같이 본래의 순수 이성 본래 밝은 그 마음자리에는 두 가지를 다 초월하여 밝히려고 하는 망명도 떠났고 또 어두운 무명도 떠났고 밝음이 없는 어두운 무명도 떠난 거죠. 근본 불각에 와서는 두 가지 공능이 있어요. 근본 불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세계만유가 형성되었잖아요. 이건 꼭 적어서 기억해 두세요. 근본 불각이요. 근본불각, 근본불각이 되는 운명자리죠. 운명자리에는 두 가지 공능이 있어요. 근본불가의 두 가지 공능, 공능이란 말은 힘이죠. 그런 능력, 능력 공능을 갖추고 있죠. 두 가지 공능이 있나니. 첫째는 진각의 본체를 숨기는 힘이 있고, 숨기게 해서 진각의 본체가 완전히 먹구름이 다르 본체가 지구상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것처럼 파묻히는 그런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만유를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형성시키는 능이 나게 하는 능생케 하는 그런 힘. 그래서 산화대지가 홀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산화대지가 갑자기 나왔느냐. 근본 불각 속에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미해가지고 근본 불각이
되었는데 그 근본불각에는 두 가지 그런 성능을 갖고 본래의 순수이성 본체, 진여의 본체, 진각의 본체를 숙이게 하는 그런 성능이 있고 또한 우주만유를 형성하도록 하는 능이 발생케 하는 그런 힘을 가져. 만유가 내나 천하대지도 만유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대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망의 근본을 밝힌 것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정도가 가장 어렵고 밑에 것은 좀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여기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하루 종일 읽든지 맨날 며칠을 읽든지. 그래서 비추려고 비추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각에 대해서 밝히려고 가하는 거거든. 그 생각은 바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명연 무지, 명연 불가이요. 두 가지가 다 병이요. 두 가지가 다 카물이라요. 어렵지 좀 여기까서 예? 근본을 말한 거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 가장 최초 근본 최초 일구자 최초 일구자를 말한 거예요. 그걸 선문에서는 최초 일구자라고 합니다. 홀생하는 거 운하홀생이 최초 입구자니 본래 청정한데 홀생을 했거든. 이게 바로 최초 입구자예요. 청정 본연한 자리가 갑자기 산화대지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이죠. 방한암 스님, 다나 스님, 스승 방한암 스님은 처음에 사략을 배울 때 그전에 한번 내 이야기 했죠. 사략 배울 때 사략에 보면 태고가 나오죠. 태고 역사책인데 역사를 제일 먼저 밝힐 때 태고라 천왕씨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고적에 이제 천왕씨가 나오죠. 그전에 내가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적었죠. 천지개벽하고 제일 최초의 태고 시절에 천왕씨, 지왕씨 이렇게 나와요. 인왕씨 이렇게. 그 다음에 유소씨, 수인씨로, 복희씨로 나오는데, 태고가 제일 먼저요. 역사에. 태고적이라고 이제 하니까. 방한암스님이 어려서 글 배우다 훈장 선생 보고, 태고 이전은 또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태고 이전도 있긴 있어요. 불조통기나 태고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태고보다 더한 것이 반고예요, 반고. 반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사략책에는 반고란 말이 안 나오지만은 다른 데는 나오죠. 태고 이전이 반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방한암 스님이 또 물었어요. 어려서. 그러면 반고 이전은 또 뭐냐고. 자꾸 이제 캐고 묻는 거지. 자꾸 이렇게 고조할아버지가 5대조 할아버지한테 나왔다. 그러면 5대조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나왔냐면 6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를 또 파고들어가면 7대조 할아버지 이렇게 자꾸 파고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태고 이전은 뭐냐 하니까 훈장이 반고라 했어요. 그럼 반고 이전은 뭐냐 하니까 훈장이 답변을 못했죠. 그건 답변 못할 문제 아니요? 그래가지고 방한암 스님이 어려서부터 그걸 연구하려고 늘 무척 고심을 했다. 죽여가지고 화두 들고 저 해인사 뒤에 가면 거가 있어요. 청암사 수도왕. 거기서 부엌에 불때다가 불이 확 타오는 거고 그때 이제 화도 들다가 반고적 소식을 알아버렸어요. 반고 태고보다 이전이 반고지.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하면 천지만물을 창조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나 하는 그런
물음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또 누가 창조했어? 그걸 이제 알아야 하거든. 그래서 반고적 소식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집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여기는 이제 반고 이전 것을 논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본각이 뭐요? 명료하고 성각이 묘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소명이 있어가지고 망이 명각이라고 하는 거. 각비 소명이 하는 망이 명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온 거죠. 여기서 명각이라는 밝힐 각이죠.